나도 형이니까 말로 웃게 씹새끼야. 너보다 어리면 어쩔 건데 개새끼야.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, 너 같은 건 하루 종일 쌍욕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나라. 너나 까는가 사나봐라 형아. 까디가 개과 천선할 수 있게 도와줄게. 우리 못난 대통령아, 제가 너한테 구신구신 거리시니 간신이 간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니.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 인데 너 같은 사이코 새끼한테 정신이 팔려. 일자리는 다 날리시니 근데 너는 애고로 돈 달라고 우시니. 빨갱이 놈들한테 국민은 후순위야. 넌 정신 나간 독재자야. 넌 정신 나간 또라이야. 라임을 이어서 빨갱이 병신이 나라 망친다는 확신이 오신이 신이 너희 두 새끼들 좀 안 데려가시니. 원신 부족 같은 니들 범죄 집단에게 의장대 사열. 천안함 가족들은 그 말에 오열. 사과 얘기 못 꺼내는 꼬리 비열. 이렇게 묻혀버린 순국의 선열. 녹함질의 연평도 폭격까지 사과부터 하는 게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. 니들 살인행위 고의 집들까지 자귀적인 회담수의 무의미한 협의. 우리 국민 죽인 살인자의 말 따위 그대로 믿는 게 바로 저 종북주의. 이 빨갱이 새끼들의 우선순위 바로 국민보단 저 북한 살인자의 체위. 씨발 넌 정신 나간 독재자야. 넌 정신 나간 또라이야. 같은 살인자 새끼가 11년이 어쩌고 얼씨구 뚫린 주둥아리로 말하는 거 보소. 오손 두손 뭐야 합의 아들 뒤통수 친게 니들 벗어 몇 건. 11년 전 핵불능 합의선 어디로 물 말아 쳐드시고 모른 척. 너 때문에 수척해진 수많은 유가족 무척. 널 반기는 나만의 빨갱이 친척. 돈 떨어진 덜 떨어진 너 같은 독재자 새끼한텐 우리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사과 요구부터 진심어린 반성 요구부터. 그러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그 새끼 손잡고 북한으로 제발 갔어요.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. 아마타 드루킹과 경인선도 잊지 말고 데려갔어요. 알겠냐? 넌 정신 나간 독재자야. Yeah. 넌 정신 나간